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큐토크의 게스트로 섭외가 된 월남프레툰의 홍희범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이제 참 이런 기회도 처음이라 사실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좀 감은 안 잡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럼 다들 아까 그 U96 영화 다 보신 거죠? 혹시 이 중에 좀 군사나 뭐 잠수함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계시는지, 원래부터 있었던 분들? 아, 전멸이다. 보통 저런 주제의 영화를 사용할 때는 그 영화가 다루는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말로 그 군사 에어가 속된 말로 믿어들이 많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쪽 분야로는 좀 홍보가 덜 되지 않나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주제를 모르셨던 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또 이 감상을 하시고 보는 거, 그것도 또 뭐라 그럴까, 제 입장에서는 또 접근을 넓힌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이거 보신 분 좋으신 분들 계세요? 아, 당연히 그 정도로 재미없으신 분들은 없는 것 같네요. 아, 예. 사실 이게 관심 없는 분들한테 되게 재미없고 지루할 것 같은 면도 있는데, 그래도 이 아마 이 특전 유머트 영화 자체는 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몇 분이라도 보셨어요, 보신 분들? 이거는 뭐 꼭 전쟁 영화라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영화 자체로 진짜 볼만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극장판 영화보다는, 이게 극중에서 얘기했지만 이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미니시리즈, 시리즈로 보시는 게 훨씬 낫다고 하죠. 길은 길지만 이 극장판은 사실 너무 길어서 좀 갑갑하고, 그 다음에 자막을 봐야 될, 뭐 어차피 자막 봐야 되니까, 어쨌든 어차피 자막으로 볼 거면은 영문판보다 독일어 원판으로 보는 게 훨씬 나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독일어로 들으면은 이게 진짜 막, 아, 이 사람들이 진짜 막 고생하고 있구나, 막 진짜 참태기니까 왜 살다가도 꺼지? 상담 있게 느낌이 오는데, 독일어 원어로는 영어로 들으면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메가리가 빠진 그 느낌이 있어요, 진짜. 이게 제가 처음 봤던 게 AFK에서 영어로 할 때였는데, 그러고 나서 독일어로 보니까 완전히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마 지금은 독일어 원판 유튜브에 있지 않나? 그, 물론 유료지만. 아마 OTT적으로 나와 있을 테니까 꼭 보시고, 지금 뭐 그 시대에는 뭐 CG 같은 건 안 썼지만, 솔직히 말해서 CG를 떡칠한 요즘 영화들보다 훨씬 나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옛날, 벌써 그래도 20년 됐는데, 헐리우드 영화 중에도 유버트를 다룬 영화가 있어요. U507이었나? 아마 그럴 텐데, 그거는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뭐라 그러나, 특정적으로 이 유버트가,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차라리 비유를 하자면 유버트가 벤츠면은 이 U507은 뭘로 비유해야 되나? 고장난 미제차? 싸구려? 약간 좀 그런 느낌? 예산은 분명 더 드렸을 텐데, 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예, 하여간 지금 뭐 길이 없기로 했지만, 유버트 영화, 사실 이게 이 영화 속에도 많이 묘사가 됐지만, 유보트를 이용해서, 유보트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어떤 그런 임무였어요. 이게 생존율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낮습니다. 전쟁 당시에 독일군 잠수함 승조원이 다 합쳐서 한 4만 명 정도가 모집이 돼서 투입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몇 정도 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만 명이요. 아, 저분 사실은 금방 아시네요. 네. 역시. 예. 말씀하신 대로 한 3만 명 정도가 죽거나 실종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물론 땀이나 싸울 때도 실종이 된 사람은 많지만, 유보트 승조원들은 대부분 실종이에요. 왜냐? 이게 배
자체가 출경을 했는데 그 뒤에 소식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왜냐면 물 속에 있으니까 물 위에 떠 있을 때 공격을 당해서 격침을 당해서 그게 확인이 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냐면은 최소한 아, 이 배의 운명은 어떻고 했던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다 라는 어떤 그런 기록은 남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물속에서 수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경우 대개 격침으로 추정되는 증거만 떠올려서 남는 정도로 끝나고 그나마 맞도록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 이 사고로 자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러냐면은 그 시대의 잠수함이라는 게 지금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아무래도 뒤떨어져 있었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다가 워낙 많이 만들고 급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전투 중에 어떤 손실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왜냐면은 문자 그대로 누구나 연합군은 진짜 누구나 그 배를 격침시키려고 했으니까요. 어느 정도로 그 증거가 격렬했냐면은 만약에 연합군의 구축함이 이 유보트를 발견했다 그러면은 종종 있던 일 중에 하나가 직접 충돌하는 일이 맞는 거였어요. 왜냐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포를 그쪽으로 돌리는 시간도 아까워서 왜냐면 확실하게 잡아야 되니까 진짜 충돌까지 해서 잡는 경우도 꽤 많았거든요. 그 정도로 유보트는 이 사실상 모든 연합군 해군의 어떤 완전히 숙적 제2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보트 승조원들 중에 엄청나게 많이 죽었고 지금 이 수치가 75%에서 80% 정도 지금도 아마 독일군 전체를 통틀어서 2차 대전 때 이렇게 많은 비중이 죽어나간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도 U-96은 굉장히 운이 좋은 잠수함이에요. 왜냐하면 이 배는 실전 출격을 11번을 했습니다. 11번을 했는데 살아남아서 전쟁이 끝나기 직전까지 계속 어쨌든 살아남았어요. 이건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이게 유보트가 얼마나 실제 임무 중에 혹사를 당하는지 알 수 있는 게 이 배가 1940년에 건조했거든요. 그런데 전쟁 끝까지 살아남았지만 이 11번의 임무를 끝마치고 그 현역 임무에서 은퇴한 시기가 대충 언제쯤일까요? 2년입니다. 2년. 원래 배라는 거는 평상시에는 몇십 년 쓰는 물건입니다. 즉 우리나라 잠수함 같은 경우도 못해도 20년 쓰거든요. 그런데 이 배는 2년 몇 달 만에 실전인 곳에 해제가 돼가지고 훈련하고 불려져요. 왜냐? 이 배는 도저히 더 이상 어떤 실제 전투에 쓰지 못할 정도로 정말 낡았다, 혹사를 당했다, 이런 거죠. 그 정도로 유보트 추격 임무는 엄청나게 힘들고 사실 11번이나 추격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좀 기적이에요. 왜냐면은 뭐 승조원이 70%가 죽었다는 얘기는 결국 그들이 탄 배도 똑같이 가라앉았다 그 얘기거든요. 뭐 그런 많은 배들이 첫 추격에서도 격침당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면은 예, 그만한데 혹시 이 중에 뭐 궁금하신 거, 질문하신 거 있으신 분 잠깐만 계시면 좀 질문도 받겠습니다. 잠수함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전력 약세를 극복할 수 있는 비대칭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 독일이 상당히 뭐 말씀드린 유버트라는 잠수함을 많이 활용했는데 연합군 쪽에서는 그렇게 잠수함이 활용이 잘 안 됐나요? 그 당시 어땠습니까? 물론 연합군은 잠수함을 많이 건드려서 활용을 했는데 이게 독일이 유달리 많이 쓴 이유가 있어요. 비대칭 전력이라는 말은 정상적인 해군력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 적을 편법으로 상대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당시 독일 해군은 1차 대전까지는 독일이 거의 세계 2위에 가까운 해군력을 자랑을 했지만 1차 대전이 끝나고 완전히 몰락합니다. 그러고 나서 해군력을 죽어라고 제거를 했으나 당연히 영국하고 미국
심지어 일본한테도 하지 않고, 일본이 그 당시에 세계 해군 전력 순위라는 게 미, 영, 일 세 나라였어요. 사실 유럽에서 2000년대 딱 시작한 시점에서 보면은 프랑스나 이탈리아보다도 못해서 잘하지 더 나을 게 없는 해군이었거든, 독일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 영국을 세계 2위의 해군력을 가진 영국, 그리고 미국이 참전한 뒤에 1위인 미국이 말 그대로 거의 전 세계 해군력의 대부분을 바다에 상대해서 견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전통적인 방법의 대칭 전력, 즉 뭐 전함이라든가 구축함, 순양함 같은 대칭 전력까지는 답이 안 나와요, 진짜. 그러면은 당연히 잠수함으로 상대하는 게 맞는 얘기였고, 근데 재밌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초기에 독일 해군은 잠수함도 몇십 척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워낙 독일 해군이 연합군한테 밀리다 보니까 독일에서도 투자 우선주의가 해군보다는 육군하고 공군이었고, 그 다음에 해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힌 전력을 건설해야겠다 보니까 잠수함 자체에 그렇게 많은 숫자를 속된 말로 몰빵할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개정 초기부터 잠수함이 어떤 성과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결국은 히틀러도 야 이거 안 되겠다, 잠수함에 엄청나게 한번 좀 투자해보자, 그래가지고 잠수함을 대량으로 건조하게 되는, 그렇게 돼서 잠수함이 독일 어떤 독일의 상징처럼 써있지만 실제로는 연합군도 잠수함을 만들어가지고 무시할 수 없게 썼고, 특히 잠수함을 많이 쓴 게 미국이에요. 이게 미국 그러면 세계 1위의 해군력 이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사실 2차 대전도 그렇긴 했는데, 문제는 미국 해군도 참전 직후에는 태평양 쪽이 굉장히 취약했어요. 왜냐?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동서, 다 아실 거예요, 진주만. 그때 미국 태평양대가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일본 해군한테 공격을 할 수 있는 데 딱 둘로 한정이 되어버려요. 뭐냐? 하나는 항공모함, 두 번째는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미 해군이 잠수함으로 태평양 전선에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빡세게 풀렸는데, 그때 말로. 그러다 보니까 태평양에서 격침을 당한 일본 배의 거의 절반이 잠수함에 의해서, 미국 잠수함에 의해서 격침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독일도 그렇고 태평양에서 미국도 그렇고 잠수함이 상대적 약자가 자기를 어떤 그 약의 약점을 막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되는 그 비대칭 전략이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질문하신 게 딱 맞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질문에 답을 하고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잠수함이 사실 제일 무서운 이유가 그냥 배를 격침시킨다. 물론 이것도 무서운데 이 잠수함이라는 게 군함만 상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이 연합국, 특히 영국으로 향하는 수송선단을 아주 박살을 내겠다. 그래가지고 영국을 말 그대로 굶겨 죽이겠다. 이런 기세로 공격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영국 처칠 영국 총리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는 게 자기가 전쟁 중, 물론 이것도 많이 가정했지만 전쟁 중에 독일에 대해서 진짜 무서웠던 게 딱 하나다. 그게 뭐냐? 바로 유보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유보트의 위협을 철저하게 막지 못하면은 문자 그대로 섬나라인 영국은 진짜 굶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국은 뭐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고 그에 비해서는 농업 생산량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도 기후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온대 지방이다 보니까 그 땅에서 그 영국이 수천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100% 조달하는 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량도 대부분 많은 양을 수입해야 되죠. 근데 그것만은 끝이 아닙니다. 전쟁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양의 물자를 외국에 수입해야 되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당시 영국은 전쟁에 쓸 수 있는 무기도 100% 어떤
자국의 힘만으로 주장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워낙 전쟁이 불구하고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한테 무기 어떤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무기 대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미국이 무기를 영국에 빌려주는 거예요. 영국상. 물론, 빌려주는, 일단 나중에, 일단 내가 무기를 줄 테니까 전쟁이 끝나고 갚아라. 이런 거죠. 그 무기들도 다 대서양 건너가지고 영국으로 와야 됩니다. 근데 그걸 중간에 유보트들이 다 정말 중간에 가라앉혀 버리면 어떻게 되냐? 못 싸우는 거죠. 사람은 굶고 전쟁은 못 싸우고. 이게 물론 수치상으로 보면은 그 숫자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전쟁기간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영국을 향하는 수송선단의, 그러니까 물자의 양에서 약 5% 정도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유보트의 공세가 심한 1941년 이 정도 시기에는 그게 10%까지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도 90% 95%까지 갔네? 큰 것도 이렇게 아니었던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나 실은 그게 아닙니다. 영국 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상황은 전쟁 중이었고 엄청난 양의 물자가,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물자가 필요한데다가 일단 영국으로 온 다음에 어떤 지중해라든가 태평양 이런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 물자도 굉장히 많았고, 또 영국을 거쳐서 소련으로 주는 물자까지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10%라는 거는 잘못하면 정말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평상시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영국은 엄청난 위기를 느껴가지고 전쟁 중에는 식량을 배급을 했어요. 그게 평소에 없던 일인데, 이, 그 당시에 전쟁 기간 중에 영국이 얼마나 이끌렸냐, 배급제를 전쟁이 끝나고도 몇 년 동안 유지를 합니다. 왜냐면 그동안 어떤 받았던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 정도로 영국에 미친 영향은 컸습니다. 이게 그 시절에 영국이나 미국이 어떤 그 물자를 수송하는데 얼마나 유보트 트라우마가 컸냐면은, 보통 그 시절 수송선의 편성을 보면은 배 한 척에, 예를 들어 우리 형식으로는 어떤 물자들을 수송한다 그러면 어떤 배는 뭐 탱크만 싣고, 어떤 배는 뭐 총만 싣고, 뭐 어떤 배는 뭐 트럭만 싣고, 이런 식으로 배마다 따로따로 해가지고 싣고 갈 거거든요. 안 그래요. 아, 물론 그렇게 평소에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효율적이니까. 그런데 2000년대 안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 배마다 다 비슷비슷하게 실어요. 뭐 한 모든 배, 어떤 배는 탱크가, 배마다 탱크는 몇 대, 뭐 트럭은 몇 대, 뭐 지프는 몇 대, 총은 몇 대,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배들이 이렇게 되면은, 이 트럭을 싣고 가던 배도 갑자기 격침을 나가면은 틀어버리는데 확 뚫어버리고, 아니면 뭐 총만 싣고 가, 총만 싣고 가던 어떤 배가 가라앉아 버리면은 총이 다 안 하나가, 이런 식으로 물자가 배들이 중간에 몇 척이 가라앉아도 이 물자 공급이 큰 지장이 없게 이렇게 했어요. 안 그러면은 안 될 정도로 정말 중간에 어떤 피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실제로 작지 않았고. 그리고 아까 유보트 희생자들만 얘기를 했는데, 유보트에서만 사람이 죽는 게 당연히 아닙니다. 유보트에 격침당한 연합군 배들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나왔어요. 몇 명이 나왔냐, 지금 저도 기록을 좀 보긴 봐야겠다가 7만 명 정도? 뭐 부상자 사망자 그 정도 나오는데, 이게 또 연합 문제가 유보트에 격침이 되면은 구조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유보트들이 함장이 인도적인 경우에는 구조하러 배나 이런 배들을 격침을 안 하지만, 종종 격침하러, 그러니까 구조하러 배들까지 격침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보통 그 시대는 호송 선단을 짜가지고 배들이 움직였고, 왜냐면 평소에 생각할 때는 배들이 한 척 두 척 흩어져서 가는 게 큰 덩치를 안 이루니까 안전하지 않게 생각할 것 같은데, 실제로 반대였어요.
여러 척의 수송선들을 조금 몸에 모아놓은 다음에 그 배들을 연합군의 구축함이나 전함 같은 군함들이 호위를 해줘야지 훨씬 피해가 적었다. 이게 1차 대전 때 영국이 얻은 교훈이고 2차 대전 때도 영국이 그대로 갑니다. 근데 이렇게 호위선단을 짜서 갈 때 철칙이 있어요. 한 척이 중단에 격침이 되더라도 이 선단 자체는 그냥 가야 돼요. 왜냐면은 배들이 멈추는 순간 이 선단은 표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았어요. 그게 뭐 따뜻한 여름, 봄 이러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겨울이면은 이 타이타닉 영화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진짜 바닷속에 있다가 얼어 죽습니다. 그냥 저체온으로 죽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특전 유보트는 대소형 만지로다 그러는데 이게 또 정말 참담했던 그 전장 중에 하나가 북해 쪽이에요. 북해 루트. 그러니까 무슨 항로냐면은 영국에서 출발해서 소련 우르난스크까지 가는 항로가 있어요. 근데 그 항로가 겨울에는 이거 정말 끔찍합니다. 이게 북해 항로가 겨울에는 진짜 어느 정도로 춥냐면은 배 위에 얼음을 매일같이 제거해야 돼요. 계속 바닷물이 들이치며 얼고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격침에서 바다에 빠진다? 아마 한 시간 생각하기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생각을 떠 많은 분들이 생각을 떠났습니다. 조금 다른 주제로 그 영화 보시면은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 다큐멘터리 중에도 종종 먹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그렇게만 보면은 야, 이 유보트에서 먹는 게 굉장히 열악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독일 잠수함이 당시의 독일군에서는 평상시에나 잠수함에서나 먹는 거 식자재는 최고로 올라갔어요. 왜냐? 잠수함에서는 낙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잠수함은 정말 그 안에서 지낼 때 스트레스를 풀고 즐길 거리가 적지만 그 시대의 잠수함은 지금보다 더 좁고 더 열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조차 거지 같으면은 폭동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잠수함은 정말 식자재라는 면에서는 정말 당시 독일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고를 줬습니다. 그 당시에 잠수함에 들어간 식자재 리스트 중에 신선한 쇠고기, 돼지고기, 소세지, 햄, 감자, 야채, 빵, 신선한 계란, 레몬, 각종 과일, 쇼크, 꿀, 잼, 치즈, 우유, 커피, 과일 주스, 초콜릿 등등. 이게 그 시대에 독일에서는 다 배급제로 나오던 것들이라 정말 양이 제한되는 어떤 그런 식자재였는데 유보트에만큼은 넉넉하게 줬어요. 안 그러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영화에도 나오지만 나가기 전에 또 파티를 한다고 지방하게 놀게 해주고 평상시에도 이 식량은 굉장히 잘 나온 편이었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일단 환경이 열악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임무수행이 힘들다는 면도 있고 또 하나가 이건 좀 가혹한 얘기인데 이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는 사형수한테 먹고 싶은 건 다 준다는 얘기 있잖아요. 약간 좀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죽을 확률이 70%면은 잠수함에서 먹는 식사는 어떻게 보면은 내일같이 마지막 식사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자재는 굉장히 잘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식자재가 좋은 것 같고 그 안에서 주는 식사가 좋은 거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면 지금은 그래도 많이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그래도 냉장시설, 냉동시설 이런 게 잘 갖춰져 있는 애들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로 어떤 밀키트라는 형식으로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딱딱딱 갖춰가지고 하면 꽤 오랫동안 균일한 식사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식자재도 꽤 오랫동안 어떤 뭐냐 보호를 품질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대의 독일 잠수함은 특히나 이 영화에 나오는 U-96 어떤 그 U-96이 타입 7C라는 어떤 그 타입인데 정말 작아요. 배 길이는 60몇 미터인데
그 안에 거의 50명이 끼겨 들어갑니다. 정말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냉장시설 조리실 이런 거 다 열악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두 달 있다 보니까 신선식재들은 빨리빨리 치워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언제 상할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못 버텨서 결국은 못 먹게 해서 버리느냐고 편안하다고 해요. 그런 거는 이제 먹어야 되는 거는 통조림, 햄, 소세지, 통조림, 햄, 소세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력이 있는 어떤 조리병은 굉장히 무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마덤 정말 제한된 식재를 가지고 먹을 만하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잠자는 것도 잠수하면서 굉장히 열악한 문제였어요. 왜냐면은 그 다큐멘터리에도 잘 언급이 되는데 이 유보트 현대 잠수함 조차 그런데 유보트는 특히 심했던 게 전원에게 침상이 배정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장교들은 다 봤습니다. 일단 하나씩. 그 다음에 부사관 정도 되면 그래도 대포 하나씩 받았는데 사병들로 가면은 택도 없어요. 적어도 대여섯 명은 최소한 돼서 많게는 10명 정도가 아마 자기의 전용 침대를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돌렸어요. 교대로 잠을 자야 돼요. 아주 미칠 지경이죠. 어쩔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은 이거를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환기가 안 돼가지고 늘 습하고 냄새나고 지금같이 어떤 냉방이 잘 되어 있던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근데 난방은 크기가 없어 할 필요가 없는 게 워낙 배가 좁다 보니까 기관실이 그렇게 딱 분리가 되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이나 모터에서 나오는 열 같은 게 자주 잘 전달이 됩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좀 과장된 면도 있지만 어쨌든 배 안의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힘들었다는 건 맞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보면은 사실 이 배가 잠수함이라고 하죠. 막상 물 위를 가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왜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물 속으로 가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전체 보면은 영화에서조차 상당 시간은 물 위를 떠갑니다. 왜 그럴까요? 공기 공급이 안 돼서 딱 맞죠. 그 시대에 사실 잠수함이라는 게 주로 물속으로 갈 수 있게 된 게 그렇게 긴 역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원자력 잠수함이 나오기 전에 잠수함이라는 거는 특히나 그 시대 잠수함들은 엄밀하게 따지면 잠수함이라기보단 가장함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물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배예요. 기본적으로 원자력 잠수함이 아니면은 잠수함은 물 위에는 물 위에 떠갈 때는 이 디젤 엔진으로 추진해서 갑니다. 그러면서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배터리를 충전해요. 그러다가 물 속에 들어갈 때는 이제 엔진을 끄고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기로 갑니다. 근데 지금 전기차들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배터리를 깔아놓고도 몇백 킬로밖에 못 가잖아요. 근데 그 큰 뭐 거의 배수량이 뭐 1000톤 그렇게 되는 거대한 잠수함이 배터리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오래 못 갑니다. 길어야 정말 아껴서 정말 느리게 정말 쓸 수 있는 동력 최선을 찔려서 잠수를 해도 한 72시간 정도가 한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간은 물 위에 떠가다가 꼭 필요할 때만 잠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물론 이거를 극복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스노클이라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왜 관광 같은 거 하신 분들 보시면 스노클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빨대 같은 거 해가지고 딱 잠수하는 거. 딱 그 빨대 같은 거를 배 달아가지고 잠만경 내놓듯이 그 스노클만 물 위로 딱 내놓고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물 속에 있어도 엔진에 필요한 어떤 탄소도 공급을 받고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도 이 분출하고 그렇게 해서 물 속에서 엔진을 돌려갈 수도 있고 또 산소 공급을 확보할 수도 있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스노클은 레이더에 걸립니다. 그리고 깊이 잠수를 안 하니까 또
연합군의 어떤 뭐 대장 추격이라든가 뭐 구축함이나 이런 걸릴 수도 있고 한마디로 물 위에 떠 있는 것보다 낫지만 어쨌든 탐지당할 위험성이 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특히나 적에게 탐지된 상황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잠수함이 말이죠. 잠수함이 실제로 때때로 물에 들어갈 뿐인 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연합군의 함선들을 격침을 시킬 때 만약에 상대가 비무장한 어떤 상선이다 그러면은 어뢰 안 써요. 왜냐면은 어뢰라는 게 그 좁은데 아무리 가득 실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뢰는 정말 잠수한 상태에서 중무장한 어떤 군함이라든가 아니면은 물속에서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쓰는 어떤 최대 아껴야 되는 무기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격을 아마 다큐멘터리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배 위에서 대포를 쏘는 실제로는 그렇게 포를 이용해서 격침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군대 갔다 온 분들한테는 약간 트라우마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군대 갔다 온 분들한테는 트라우마가 될 것 같은 얘기가 독일 군대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뭐냐? 탄피를 다 회수해야 돼요. 아 물론 뭐 소총이나 기관총 탄피 같은 거 회수하라고까지는 아니라 전쟁 중에 그 함포에 쓴 탄피는 회수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회고록들 보면은 이 탄피 사실 전투 중이니까 탄피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돌아왔을 때 이 보급 담당 부서에서 아니 왜 탄피를 회수 안 했냐고 정말 치사하게 갈구더라고요. 진짜 참 전쟁 중에 꼭 그래야 되나 싶긴 한데 하여간에 독일군도 보면은 참 답답한 친구들입니다. 예. 이런 일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유보트하고의 싸움이 어떻게 보면 현대 어떤 컴퓨터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어요. 아마 여기 영화 보신 분들, 이거 보신 분들 중에 이 에니그마라는 걸 아시는 분들도 있고 영화 중에 몇 년 전이었더라? 10년 가까이 전인데 아니 기억이 안 나네. 그 왜 배우 중에 그 왜 셜록 홈스 영국 TV 시리즈 중요한 사람이 뭐였죠? 아 베네딕트 컴버비치.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앨런 튜링이라는 정말 천재적인 수학자라고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아, 이 영화 봤는데 싶나요 제목이? 하여간에 그만 찾아보실 텐데 그 영화에서 다루는 내용이 딱 그 얘기예요. 뭐냐면은 당시에 유보트들이 어떤 다른 유보트들이나 어떤 독일 본국의 어떤 사령부하고 교신할 때 그냥 통신하면 안 돼요. 왜냐면 평범한 어떤 말로 통신하면 당연히 그거를 감청을 하는 영국이 듣고 아, 쟤네 어디로 가는구나, 뭐 하려고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암호를 쓰는데 그냥 암호도 안 써요. 왜냐면 1차 대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암호,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해야 되는 걸 B라고 하는 식으로 말로 하는데 다른 식으로 암호해서 했던 게 다 해독이 되어버려가지고 정말 영국군이 독일 해군의 작전을 제가 손흥공이 부처님 손바닥에서 놀듯 다 파악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니그마라고 하는 암호기를 개발합니다. 이 에니그마라는 게 뭐냐 타자기 같은 건데 예를 들면 내가 A를 치면은 그 기계 안에서 첫번 전기회로를 거친 다음에 그걸 받는 쪽에서는 A가 아니라 뭐 B라든가 C라는 거든 다른 글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해독을 하려면은 그게 어떤 그 안에서 기계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작동하는지 알아야 되지만 그게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작동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 규칙이라면 당연히 독일분도 바보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바꿉니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풀 수는 있었어요, 사람이. 근데 문제는 사람이 머리를 써가지고 풀면은 그걸 풀 때쯤에 이미 독일은 다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고안을 한 게 어떤 기계 힘을 이용하자. 어떻게 보면 컴퓨터의 어떤 기초를 쌓은 거죠. 이게 물론 앨런 튜링이 암호 해독을 위한 기계를 처음 개발한 거 아니에요. 기본 원리는 전쟁 직전에 폴란드에서 개발합니다. 하지만 이 앨런 튜링은 다른 수학자들과 그 기계를
들여온 다음에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1940년대 콜로서스라는 어떤 말 그대로 컴퓨터를 개발해요. 진짜. 왜냐면 그렇게라도 안 하면은 어떤 독일군의 뭐 애니그마라든가 그보다 더 발전한 어떤 독일의 암호기계들을 정말 빠른 시간 안에 해독을 못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독일 영국군의 어떤 연합군의 선박 피해가 제일 심할 때하고 제일 낮을 때 어떤 그 다음에 유보트 피해가 적을 때하고 높을 때 어떤 주기를 그래프로 하면은 딱 나오는 게 어떤 데냐. 영국이 암호 해독에 성공을 할 때는 유보트의 피해는 급증을 하고 영국 상선의 피해는 확 줄어든다. 반면에 영국이 어떤 암호 해독에 정말 특정을 죽을 쓰고 정말 안 될 때는 유보트 피해는 확 줄고 영국의 피해는 크게 늘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1943년을 넘어가면은 이 영국의 암호 해독 팀의 어떤 능력이 정말 어떤 피크에 달아요. 그 이후에는 좀 심하게 과장을 하면은 유보트에서 보내는 어떤 암호 통신문을 독일군이 해독하는 속도보다 영국에서 해독하는 속도 더 빠를 경우도 있을 정도로 해독이 정말 잘 되고 그러면서 43년 이후에는 유보트 작전이 완전히 정말 참담하게 피해를 보면서 물론 그 이후에도 유보트가 작전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어떤 영국군, 연합군의 어떤 함대에 대한 대규모적인 공세는 사실상 중단을 해버립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독일과 유럽 근해에서만 작전하지 대서양 한가운데를 대규모로 몰려나가는 그런 작전을 못했어요. 워낙 피해가 커가지고 독일이. 그렇게 해서 독일이 어떻게 보면 영연합군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거 참 얘기가 좀 중구난방으로 진행이 되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어렵다, 재미가 없다 이런 분들 계세요? 재밌어요. 아, 다행이네요. 예. 그리고 조금 곁길로 새는 얘기인데 이 전쟁이 끝났죠. 그럼 남은 유보트들은 뭐 다 독일이 알아서 자침을 시켜버린 배들도 많고 항복하기 직전에 그 다음에 연합군이 노획을 해가지고 나눠가진 다음에 폐기처분한 배들도 많고 지금 실제로 살아나온 배들은 지금 박물관에 수장된 몇 척? 뭐 그 정도 배가 없긴 해요. 그렇긴 한데 그 전통 자체는 살아있습니다. 왜냐? 독일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잠수함 연구 개발을 늦추진 않았어요. 정말 살아남은 소수의 잠수함들을 시험적으로 운용하면서 어떤 잠수함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고 마침내 1970년대부터는 직접 잠수함을 건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잠수함을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그 배들이 결국은 2차 대전 때부터 이어져 유보트의 전통을 계승해서 발전했다는 거죠. 지금도 독일이 만든 잠수함들은 어떤 원자력 잠수함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수출되는 그런 잠수함들인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바로 독일 잠수함의 후계자 중에 하나예요. 지금. 왜냐? 우리나라는 처음 우리나라 해군이 본격적으로 건조해서 운용하기 시작한 잠수함이 돌고래급, 장보고급이라는 잠수함인데 이게 독일에서 개발한 209급 잠수함이라는 배를 우리나라에서 면허 생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기술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그 배를 성공적으로 운용한 다음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214급이라는 배를 또 9척을 건조를 해가지고 지금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기술로 지금 도산 안천호급이라는 3천톤급 잠수함을 건조해서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 배는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했지만 이 독일에서 받아들였던 그 잠수함 기술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정말 많은 부분에서 그 기술적 공통점이 있어요. 즉 우리나라가 독일의 후예다 이런 좀 되게 어색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 기술만 잠수함이 인도네시아에 수출이 될 정도니까 이 참 그 영화에 나왔던 U-96 잠수함의 어떤 기술적 혈통이 우리나라까지 이어져 발전을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측을 못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진짜. 자, 그럼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이런 거 질문하신 분? 아니면 뭐 얘기하신 분? 얘기하고 싶은 분 있으신 분? 뭐 계시는지? 저기 2차 세계대전 패전국, 독일이 패전국인데, 예. 잠수함 기술 개발이나 뭐 이런 거에 크게 제한이 없었나요? 사실, 연합국이 처음에는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도 있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는 금지가 됐어요. 왜냐면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사실 독일이 잠수함을 대량으로 건져가지고, 연합국을 아주 정말 공포에 몰아간 게, 실은 1차 세계대전의 시초거든요. 그때도 영국은 정말 유보트 때문에 잘못하면 굶어 죽을 뻔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독일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제일 먼저 줄 제안에 관한 게 너희들 잠수함 만들지 마. 딱 그겁니다. 그런데 그때 독일이 정말로 얍삽하게 뭘 했을까요? 어떻게 했냐면은 기술, 외국에, 예를 들어 네덜란드나 스위스 같은 나라들에 자본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쪽에 합작회사를 만들어요. 근데 그 무기를 설계하는 기술자들을 다 그 외국으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술 개발을 계속 시킨 다음에 수출 주문을 받아요. 그러면은 네덜란드 회사에서 잠수함을 받는다? 그건 제한을, 조약에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조해 수출하는데 문제는 그거 만드는 기술자들은 독일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그 노하우들을 독일 본사와 다 공유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잠수함도 만들고 뭐 무기도 만들고 그러면서 더 깨는 게 소련하고 조약을 내줘가지고 그 만든 무기들의 상당 부분을 거기서 테스트를 해요. 그러면서 소련의 기술자도 보내가지고 거기서 테스트도 하고 또 뭐 무기도 만들고 그러면서 1차 대전 때 쌓아왔던 노하우를 죽이지 않고 계속 살립니다. 독일이 1933년에 히틀러가 재집권했는데 재무장을 시작해서 35년이죠. 그러고 나서 불과 4년 만에 10만 밖에 난 독일군을 600만 원 늘리고 막 폴란드를 침공하고 프랑스를 침공하고 그래가지고 5년 만에 유럽을 거의 다 장악을 합니다. 그게 딴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헌법으로 어떤 무기 개발 노하우를 다 쌓아놔가지고 그 덕에 그렇게 살아났다고. 그러다 보니까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도 규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처음에 규제를 했지만 규제를 하고 싶어도 하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 동서 냉전이에요. 지금 당장 소련이라는 어마어마한 적이 있는데 지금 독일, 1차 대전 때 같이 독일을 뭐 진짜 농업국가로만 원래 연합국의 표현이 뭐였냐면은 독일의 무기 공업은 다 없애버리고 독일은 농업국가로 만들어가지고 농사만 짓고 살게 하겠다. 그러려고 그랬다. 그 완전 때려친 게 아니 눈앞에 소련이 있는데 지금 독일이라는 엄청난 공업국가를 그냥 놔두면 이거 어떻게 상대를 하냐. 그래서 독일의 상업 능력을 그대로 살려주고 그 다음에 독일군, 서독군도 재건을 해가지고 어떤 독일을 견제하는 강력한 세력을 키우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잠수함 건조도 막을 수는 없던 게 이 발트해가 그때 소련이 대서양으로 나가는 발트해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발트해를 막아야 되는 게 어느 나라냐? 독일밖에 없었어요, 거의. 왜냐면 발트해는 입구를 노르웨이하고 독일이 막고 스웨덴이 막고 있었는데 그거 세 나라가 못하면은 핀란드하고 그 다음에는 리투아니아 그 다음에 라트비아 그 다음에 또 뭐냐 에스토니아 이 세 나라 발트삼국 이 세 나라가 네 나라가 막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때 발트삼국이 다 소련 땅이에요. 그리고 핀란드는 소련한테 꼼짝도 못하는 그런 중립국이고 스웨덴도 중립국이라 전쟁이 났을 때 나토 편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소련하고 싸울 줄 알았는데 믿을 수 없는 거고 그러면 노르웨이하고 독일밖에 없는데 노르웨이는 아무래도 인구가 적고 군대 규모도 크지 않다 보니까 노르웨이 힘 가지고는 힘들어 결국 독일 해군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발트해를 막을 독일 해군한테 잠수함도 만드는 걸 막게 할 수 없었던 그런 거죠. 다만 독일도 눈치는 보였는지
그래도 좀 먼 바다까지 나갈 수 있는 좀 큰 잠수함은 개발을 했지만 자기 나라 해군에서 안 떴어요, 내년 중에.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209급입니다. 그 배는 배수량 1200톤급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도 먼 바다에 어느 정도 나갈 수가 있는데 그 배는 안 만들고 대신 독일 해군은 206급이라고 하는 이 U-96 이 영화에 나온 유보트가 더 작은 배를 만들어가지고 딱 진짜 좁은 발트에서만 쓰게 그 배 정말 작아가지고 30명밖에 안 된다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게 작아요. 정말 좁은 바다에서 짧은 기간만 작전할 수 있는 그런 배를 만든 거예요. 그 대신 굉장히 작기 때문에 탐지하기 힘들고 조용하죠. 그런 배만 만들다가 이제 독일 해군이 본격적으로 그래도 좀 먼 바다 배수형에서 작전이 가능한 잠수함을 쓰기 시작한 게 이제 냉전이 끝난 다음이에요. 그때부터는 독일이 통일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2차 대전 제약 눈치를 좀 덜 봐도 되니까 그리고 또 그때만 해도 러시아 해군이 워낙 취약하니까 발트 해에서만 작전할 일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212급이라는 어떤 제법 큰 배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어떤 독일 잠수함 배를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군사적인 표현 아니더라도 그 U-96 다큐멘터리를 보신 다음에 궁금하셨던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뭐 제가 밀덕이지만 군사회 부분에서도 대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예. 그러면 유보트 작전은 어차피 뭐 독일이 패전했으니까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 작전상으로 그 작전만 본다면 자본 투입 대비 효과는 있었다고 보면 될까요? 잠수함 작전만 본다면 어떻게 평가하면 될까요? 컴퓨터를 개발 못했으면 결국은 이 유포트만으로는 이길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 꼭 그렇진 않아요. 사실 컴퓨터, 콜로서스랑 컴퓨터를 개발하기 전에도 이 애니그마 암호에도 굉장히 성공이 났거든요. 그리고 이 중요한 게 결국 잠수함은 해군력이 세지 못한 쪽에서 센 쪽한테 대항하려는 거지 해군력이 센 나라를 밟을 수 있는 무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바다 위가 완전히 장악이 되는데 바다 윗만 장악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가라앉아 있는 동안에는 유보트는 굉장히 센 무기지만 떠있는 순간 유보트는 죽는 건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당시 유보트는 떠있는 시간이 가라앉아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은 그런 무기입니다. 그런데 연합군은 바닷군이 아니라 하늘까지 장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떠서 다니다가 비행기에 당해서 격침을 해야 돼. 굉장히 적지는 않아요. 설령 비행기에 직접 격침을 안 하더라도 비행기한테 발견을 당해가지고 잠수를 한 다음에 그 근처로 연합 그 통보를 받고 연합군 구축함들이 와서 공격을 당해가지고 격침당한 그런 사례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말씀하신 컴퓨터를 개발을 못했어도 결국은 연합군이 이기지 않아. 근데 문제는 더 피해는 컸을 것도 맞고 더 전쟁이 더 오래 끌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 2차 대전 때 미국이 41년 12월에 참전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러고 나서 몇 달 동안 그 유보트 함장들이, 승조원들이 그 뒤에 몇 달을 자기네들이 전쟁 후에 제일 행복했던 시기라고 기억을 해요. 왜냐? 미국의 바닷가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던 거예요. 왜냐면 전쟁을 했는데 당시에 미국은 이 유보트의 위협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과소평가한 면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미국의 해안은 엄청 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준비가 덜 됐고 바다는 허황이 뚫려 있으니까 유보트를 가가지고 뭐 마음껏 사냥하는 거죠. 엄청나게 격신이 나겠어요. 특히나 그 시대에 어떤 미국 도시들 중에 상당수가 등화관제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불은 훤히 있는데 배는 떠 있다. 근처에 뭐 군함도 없어. 가라앉히다가 그냥 대포로 신나게 잡습니다, 진짜. 그때 어느 정도로 이 독일군이 어떤 그 작전을 낙관적으로 갔냐면은 그때
그 시기에 작전명이 오퍼레이션 영어로 가 드럼빗 작전, 소리 울리는 작전이에요. 얼마나 신나겠으면. 그 정도로 미국이 그때 피를 봤는데, 그러고 거의 한 반년 정말 피를 보고 간신히 정말 이 후위 세력 확충하고 전술도 받고 그래가지고 피해를 줄이기 시작해가지고 정신을 차렸는데, 조금만 일찍 정신을 차렸으면 아마 그렇게 피해를 안 봤을 거예요. 예. 그러고 뭐 추가로 질문 있으신데. 예. 2차 대전 당시에는 로보트와 관련돼가지고 기술이 이제 독일이 좀 수준이었다고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최근에 영화 같은 걸 보면 냉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예. 미국 잠수함하고 소련 잠수함하고 이렇게 서로 막 그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영화들은 많죠. 보고있었거든요. 뭐 그렇죠. 붉은 시호로 이런. 붉은 시호로 재밌죠. 네. 근데 우리나라가 잠수함을 만들 때 그때는 이제 비교적 최근의 일로, 그렇죠. 2차 대전하고는 좀 먼 시기에 뭐 최근에 우리가 이제 기술 제휴를 해가지고 독일 잠수함을 모텔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제일 가까운 데고 아니면 넘버 2 정도 됐던 뭐 소련으로부터 하고 그 협조를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잠수함 제작과 관련돼서.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미국도 영국도 2차 전쟁에 잠수함을 잘 만든다고요. 사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독일이 워낙 부족해서 그렇지, 독일이 앞서고 미국이 떨어지고 그렇게 딱 단정적이기 힘들어요. 왜냐면 사실 미국 잠수함이 더 크고 결정적으로 더 안락해요. 미국 잠수함에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기계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만 봐도 뭐 말할 것도 더 넓고 배도 승조원을 위한 뭐 편의시설 더 많고, 하여간에 미국도 잠수함 강국이었고 기술도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미국은 2차 대전 끝나고 50년대 이후에는 원자력 잠수함에 속담을 몰빵을 합니다. 원자력을 쓰지 않는 어떤 재래식주의 잠수함은 완전히 끊어졌어요, 미국의 내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잠수함 건조를 시작한 1980년대 무렵이 되면은 미국한테 받을 기술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이 원래 또 잠수함 기술 이전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기도 했고, 그 다음에 소련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게 우리나라가 국산 잠수함을 본격적으로 건조 시도를 하기 시작한 게 70년대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기술 쌓고 시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술 이전 받고 그러면서 90년대 초반부터 만든 건데, 문제는 그 시기는 소련이 살아있었어요. 92년까지는. 그리고 소련은 당연히 공산국이잖아요. 그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공산국가에서 무기 들여온다? 너무 크죠. 우리가 냉전이 끝나고 나니까 뭐 러시아에서도 무기 수입하고 그게 가능했던 거지, 냉전 시대는 진짜 똥을 잃어요. 그리고 설령 이전이 가능했어도 결국 독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게, 90년대 이제 러시아 무기를 수입할 수 있게 되면서 소련의 그 킬로급 잠수함, 또 이제 90년대 그 불법 사업으로 러시아 무기를 도입하려고 할 때 검토가 되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 해군에서 실사관이 러시아로 가서 다 타보기도 방법이었고, 근데 결론이 이거예요. 나이가 안 되겠다. 배는 커요. 제원표상으로 훌륭해요. 근데 타보니까 기술적으로 낙후도 있고 불편하고 안전하지 못하고 좀 작아도 그냥 독일국 계속 탈래. 그렇게 해서 러시아 잠수함 도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게 만들 수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독일이 괜히 독일자가 아닙니다. 뭐 잠수함 얘기 아니더라도 해군 뭐 밀리터리 관련 뭐 꼭 그거 아니더라도 국제관계, 내가 국제관계 전문 아니지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게요. 독일의 잠수함 기술이 꽤 단단한데 그렇죠. 그러면은 해군 전체적으로 노력을만 하지 않았을까요? 왜 미국이나 영국은 독일을 뛰어넘어서 이제 나중에 전략을 잘 세워서 이겼는데, 독일은 잠수함 쪽으로만 비쳤어요. 아, 그게 역사를 좀 봐야 돼요. 왜냐면은 일단 독일은
바다하고 접한 그 면적이 좁은 대륙국이에요. 가봐서 바다하고 접해는 있지만 아무래도 바다보다는 딱 그러니까 육구에 집중할 어떤 지정학 조건이기도 하고 첫 번째 그러다 보니까 19세기도 후반일 때까지는 엄청난 육구국이었어요. 해군은 진짜 딱 필요한 만큼만. 그러다가 19세기 끝날 무렵 20세기 초반 이때쯤에 해가지고 그때 독일 황제가 약간 헷갈아 돌아가지고 야 이게 우리가 육군이력 센데 영국하고 경쟁을 해야 되겠냐 그래가지고 그때 마치 독일 경제가 잘 나가겠다 해군력 경쟁을 엄청나게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의 영국 다음과는 2위의 해군력을 만들었어요. 진짜 그런데 그래서 막 그 추세가 계속이 됐으면 영국하고 비벼 볼만한 해군력이 나왔을 거고 실제로 위협으로 느낄 정도 가서 영국이 근데 1차 대전이 터졌죠. 1차 대전이 터지고 나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1위하고 2위의 한계가 아무리 독일이 영국에 직전까지 갔어도 결국 발트해를 봉쇄 당하면은 나오지 못하는 지정학적 한계에 봉착을 한 거예요. 독일이 어떻게든 수상한 대로 영국의 봉쇄를 뚫고 뛰어나가고 정면 대결을 하고 싶어도 힘든 거예요. 결국은 그러고 1차 대전을 끝나고 가니까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독일 해군은 거의 뺏깁니다. 진짜 배 몇 척만 남기나 싶다고 다 연합군에 뺏기고 격치 자침하고 그랬어요. 자침이 뭐냐? 뺏기기 싫으니까 독일 해군이 알아서 침몰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때 뭐 거의 2위까지 갔던 독일 함대는 전멸합니다. 그러고 30년대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재건을 하는데 문제는 너무 시간이 짧았어요. 35년에 재건을 시작한 해군이 4년 만에 전쟁을 했으니 해군력이란 건 원래 시간하고 돈을 싸워요. 일단 돈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면 배라는 거는 자동차나 총 뭐 이런 것 같이 뚝딱 쏘면 금방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배 한 척 만드는데 아무리 짧아도 몇 달에서 1년은 걸립니다. 그리고 돈이 엄청나게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시작한 시점에서 수상함도 잠수함도 숫자가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전쟁을 한다. 근데 독일이 하는 전쟁은 거의 땅에서 하고 특히나 41년 6월 이후에는 소련하고 싸우다 보니까 전체 전력의 70%를 소련하고 싸우는 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바다에서는 또 영국하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자원 한정이에요. 당장 배를 하나 만드는 데서는 철광석만 해도 강철만 해도 전함은 몇만 톤, 작다는 구축함은 몇천 톤이에요. 근데 그 몇천 톤의 강철강이면은 탱크를 몇백 대를 만들어요. 그러고 배 한 척에 또 뭐 많게 적어도 몇백 명, 많게 몇천 명이 타니까 그러다 보니 해군이 배정받을 수 있는 자원이 적은 거예요. 결국은 뭘 만드냐? 유보트밖에 못 만들 거죠. 그렇게 해서 다 만들고 싶으니까 수상함 쉽게 해서 뽀대나는 군함, 뭐 전함, 뭐 이런 항공막 이런 걸 만들고 싶어도 만들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독일이 전쟁 중에 항공모함도 한 척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전쟁 끝날 때까지 완성 못합니다. 그걸 완성하고 싶어도 완성할 자원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결국은 뭘 할래도 본전이 적으면 다 못합니다.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영국하고 미국이 특히나 영국도 일단은 당시에 원래부터 세계 2위의 어떤 해군국이었고 또 엄청난 영향을 가진 조선 선진국이었고 근데 문제가 영국만 싹 상대하는 거였어. 그나마 다행이고 어떻게 보면 독일이 비벼볼만 했는데 아주 골치 아픈 뒷배가 있었죠. 미국이 어떻게 보면 게임으로 생각하면 치트키같이 존재해요. 진짜 이건 미국이 그때 뒤에 있었으면은 어느 나라도 상대를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차원이 다르냐? 2차 대전 때 아까 말씀드린 독일은 항공모함 한 척도 완성 못했고 독일도 2차 대전 중에 완성한 항공모함이 몇 척 안 돼요. 근데
미국은 몇 척을 갖고 있냐? 100척이 넘게 만들어, 100척이. 항공모함을. 그 크고 무겁다고. 물론, 모든 항공모함이 다 정말 크고 큰 건, 무거운 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은 한 20척, 30척 정도 들어가. 그 20척, 30척도 큰 거고, 거기에 어쨌든 작아도 경항공모함이라도, 그런 작은 항공모함이라도 만 톤 정도 되는 거를 거의 90여 척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구축함, 순장함, 이런 거는 뭐, 이미 해야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상들을 어떻게 이겨요, 진짜? 탱크만 해도 몇만 대씩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어떻게 상대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잠수함 전력은 비교를 한번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북한은 엄청 낙후했죠, 지금. 이게 사실 북한의 잠수함이 숫자로 보면은 뭐 우리보다 아직 많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대다수가 본격적으로 좀 멀리 나가 작전하는 그런 배보다는 연안에서 침투용으로 작전하는 그런 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잠수함 전력 자체로 이제 우리가 압도적으로 북한보다 진짜 높은데, 다만 문제가 북한 잠수함들은 이미 우리 해군이나 어떤 잠수함들하고 정면으로 대결하는 걸 포기하고 대신에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그랬던 비대칭 전력을 사용하는 것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해안에 특수대를 침투시킨다든가 아니면 그 천안함 침대처럼 연안으로 침투해가지고 우리 배들을 그런 식으로 침투하고 격침시키고 도망치는 또 그런 게릴라성 수중작전을 펼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죠. 만약에 그런 용도로 집중을 한다면은 결코 우습게 볼 전력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숫자가 많고 탐지가 힘든 바닷가에서 작전하면은 우리도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100% 견제할 수 있냐? 장담 못 합니다. 예, 뭐, 또 추가로 질문하신 분들. 그러면 현대전에서 예. 그 잠수함의 가치가 점점 커질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절대로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잠수함이라는 게 세계 최초의 스텔스 무기예요. 이게 스텔스라고 그러면 흔히 우리는 하늘에 떠는 비행기가 레이더에 안 걸리는 뭐 그 정도 생각하는데, 스텔스라는 거 엄밀히 따지면 종합적으로 탐지되기가 힘든 무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잠수함의 목소리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 정말 찾기 힘들어요. 이게 잠수함이라는 거는 물속에 레이더 전파가 당연히 안 통하니까 정말 얕은 바다에 있는 거 아니면은 음파, 소나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음파를 쏴가지고 이 반사되는 거를 탐지해가지고 아 저기 어디 있구나 탐지하거나 아니면 적 잠수함의 소리를 들어서 탐지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도 힘들어요. 사실 10개의 물속을 하고 1개의 사람 마음속 모른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은 지금도 물속 상황이 힘듭니다. 물의 깊이 수심이 깊고 물의 온도 차이가 큰 그런 해역에서는 진짜 탐지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물의 온도 차이가 나는 어떤 그런 층이 생기면은 소리가 가다가 중간에 뭐 다른 쪽으로 휜다는 것 저도 그쪽 전문가는 하는 음파로 잠수함을 탐지하기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해만 나가도 잠수함이 탐지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잠수함들도 점점 깊이 들어가고 또 조용해지는 추세입니다. 이게 요즘은 원자력 잠수함이 있잖아요. 원자력 잠수함은 그렇게 조용한 편은 아니지만 대신에 상당히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자력 잠수함이 아닌 재래식 추진 잠수함, 즉 지금도 잠수함들은 어쨌든 물 위에서는 디젤이 들어가고 물속에서 전기로 가고 그런 방식이에요. 그 재래식 추진 잠수함들도 점점 물속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점점 조용해집니다. 지금 이 재래식 추진 잠수함들도 이 공기 분류 추진 체계 AIP라는 걸 쓰는데 간단히 얘기해가지고 물속에서 전기를 더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어떻게든 쓰고 있어요. 몇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연료전지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시죠? 이게 뭐냐면은 뭐
촉매와 수소를 이용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전지예요. 뭐 수소전지차라고 들어보셨죠? 그 원리를 장소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같으면은 물 위에서 충전한 전기만을 배터리에 충전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더해가지고 그 연료전지로 물 속에서 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더 오래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기술이 발달하니까 같은 양의 전기로도 물 속에서 더 오래 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물 속에서 더 빨리 가고 그 다음에 또 요즘은 잠수함 표면에 고무 타이 같은 거 있잖아요. 왜냐? 음파가 닿을 때 쐬면은 잘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고무면 잘 흡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텔스기가 레이더파를 잘 반사가 안 되는 특수 코팅을 하듯이 잠수함도 고무를 발라가지고 소리가 반사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창과 방패 싸움인 거죠. 아, 골치 아픈데 진짜. 우리 잠수함도 그런 처치를 다 하고 있어요, 유치를. 그 다음에 리튬 이온 전지 아실 거예요. 이 휴대폰에서 쓰고 이 전기차에서 쓰고 최근까지 잠수함들은 그걸 잠수함들한테 그걸 잘 안 썼어요. 왜냐면은 리튬 이온 전지의 최대 약점이 뭐냐? 물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펑합니다. 불나요 그냥. 폭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속에 쓰는 리튬 전지, 물 속에 쓰는 잠수함에 리튬 이온 전지는 안 쓰려고 했어요. 근데 기술이 점점 발달해서 그래도 어떻게든 쓸 수 있게 되니까 조금씩 쓰는 추세예요. 일본이 벌써 썼고 근데 우리나라도 곧 도입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배터리 갖고 있으니까 이걸 쓰면 장점이 뭐냐? 같은 양의 전지로 엄청 오래 써요. 심지어 연료 전지를 쓰던 것보다 더 오래 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아니더라도 점점 잠수함 골치 아픈 어떤 그런 무기가 되어가는 거죠. 게다가 잠수함이 더 무서운 게 탐지가 힘들다 보니까 탐지가 힘들고 그 다음에 좀 선진국이 아닌 나라라도 어떻게든 조달을 해야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란도 잠수함이 있고 뭐 인도네시아도 잠수함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흔히 얘기하는 비대칭 전력, 즉 해군력이 그렇게 세지 않은 나라라도 해군력이 센 상대한테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무기로서 각광을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주변의 해군 강국한테 대항을 하려고 지금 잠수함이 벌써 열몇 척이 있고 15척이 있습니다. 15척이 있고 지금 당장입니다. 그러고나서 또 9척을 넣은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잠수함 전력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는 이유도 그런 거죠. 그런 게 없으면은 우리가 수상함 전력까지 배 물 위에 있는 전력만 가지고는 다른 어떤 해군 강국들하고 상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말이 길었는데 앞으로도 잠수함이 중요성이 낮아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잠수함을 잡는 방법에 보면은 사실 잠수함을 잡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단 물 위에 떠 있을 때는 쉬워요. 뭐 대포를 쏘든 들이받든 왜 잠수함은 아무리 날고기여도 물 위에 떠 있는 수만보다는 작고 무장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 물 위에 떠 있는 상태 발각이 되면 그건 뭐 잠수하기 전까지 죽은 목숨이에요. 어떻게든 대항을 해보겠다고 잠수함에도 포를 달고 대공포를 보내가지고 대항을 하려고 하지만 대기의 경우 잠수함 물 위에 있을 때는 아주 취약합니다. 그런데 물 속에 있을 때 골치 아픈 문제죠. 그래도 일단 구축함들이 그 근처에 있으면은 잠수함은 함부로 작전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구축함들 그 2차 대전대장 유보트는 그렇게 깊이 잠수를 못하기 때문에 음파 탐지가 이런 데 걸리면은 아무래도 발각당할 확률이 높죠. 그 다음에 일단 위치가 대충이라도 드러나면은 폭뢰 공격합니다. 폭뢰 공격이 뭐냐? 그러니까 폭탄을 이 잠수함한테 떨구는 건데 물속에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음파 탐지기 같은 걸로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대충이라도 진단을 합니다. 깊이가 어디쯤에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 폭뢰는 물속에 터지는데 어느 정도 깊이가 들어가면 터지도록 그 터지는 깊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떨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깊이는 꽝 터집니다. 그러면 아 대충 이쯤이 있겠구나 라고 짐작하는데 근처에다가 이 폭뢰를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빵빵빵 터지죠? 물론 이 그 넓은 바다에서 홍뢰가 딱 맞추는 걸 기대하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근처에서 터지면은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면 물은 소리를 전달하지 충격파도 굉장히 잘 전달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기 중에 있는 것보다 더 피해가 크면 물이라는 매체를 확 덮쳐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처에서 어떤 홍뢰가 터지면 그 충격파로 잠수함에 있는 충격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물이 새서 결국은 침몰한 경우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홍뢰라는 게 아무래도 배를 적항을 발견하고 홍뢰를 떨어뜨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만약에 운이 좋으면 잠수함이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핵제호, 고승도치라는 이름의 대장병기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좀 작은 홍뢰를 수십 발을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팍 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는 배가 그 적함이 있을 것 같은 위치로 위로 간 다음에 그 위에서 홍뢰를 하나씩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꺼번에 한 번에 떨어뜨릴 수 있는 홍뢰 숫자도 제한이 되고 짧은 시간에 퍼부은 면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십 발의 조금 작은 홍뢰를 로켓으로 쏴가지고 군대 갔다 온 분이 아니라 다련장 로켓이라고 딱 그 개념으로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다 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승도치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뭐 왜 붙였는지 아마 금방 이해가 갔을 거예요. 진짜 고승도치 탄 철털 쫙 대서 수십 발 한번 쫙 쏘니까 그런 것도 썼고. 그런데 현대에는 2차 대전 끝나고 한 60년대, 70년대까지 그런 식으로 뭐 다련장 로켓이라든가 홍뢰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홍뢰 같은 걸 많이 안 씁니다. 그 대신에 대장 어뢰를 많이 써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뢰인데 쏘고 나면은 잠수함 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뭐 저 잠수함의 소리나 이런 걸 탐지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골치 아프죠. 근데 이건 잠수함에도 또 대응책이 있어요. 뭐냐면 기만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걸 뭐라고 그랬나? 조그만 물체인데, 알기 쉽게 설명하면 잠수함의 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내요. 그러면 어뢰는 잠수함 쫓아가다가 그 소리가 나는 기만체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또 어뢰를 만드는 쪽에서도 기만체 최대한 안 속는 쪽으로 계량을 하고, 그리고 또 기만체도 계량을 하고, 창과 방파의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어뢰를 그냥 배에서나 그냥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미사일로 쏘기도 해요. 로켓에 매달아가지고 저 잠수함이 발견됐다고 추정되는 그 위치에 멀리 쏴요. 멀리 배가 탐지하는 것도 헬기를 미리 보낸다. 헬리콥터가 돌다가 적 잠수함을 발견했다 싶으면은 자기한테 어뢰가 있으면 그 어뢰를 쏘지 만약에 어뢰가 없다 그러면은 멀리 떨어진 구축함한테 미사일을 쏴주세요. 그럼 미사일이 딱 쏴요. 그럼 미사일이 몇십 킬로미터 날아가가지고 바다에 딱 떨어지면 그 끝에 어뢰만 분리해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창과 방패 싸움이라는 게 아주 끝없이 발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핵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 있겠어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 온 우주가 나와서 도와줄? 아, 이건 좀 농담일 거네.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국가에서 이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져야 된다고 원하면은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사실 몇조 원의 돈이 필요하지 않아. 우리나라가 몇십조 원 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돈 몇십조 원을 몇 년에 걸쳐서 투자를 못할 나라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럴 기술도 없진 않고. 근데 문제는 여러 가지예요. 일단 가성비의 문제도 있고, 개발하는 데는 노력과 시간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국력으로는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어도 몇척 못까지 하면 또 핵폐기 물리는 문제. 장기적으로 왜냐면 잠수함은 건조도 건조지만 유지 보수 특히 퇴역한 다음에 물체예요. 그 원자력 핵폐기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그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문제가 사실 원자력 잠수함이 진짜 필요한 거는 핵무기가 있을 때. 핵무기가 없이 원자력 잠수함만 떨러가진다? 있으면 좋긴 한데 굳이 왜 가져라는 느낌이지, 생각에는. 원자력 잠수함이 진짜 위력을 발휘할 때는 핵무기가 괴롭될 것 같아요.
때거든요. 왜냐면 원자력 잠수함은 식량만 있으면 몇 달이고 물속에 있을 수 있어요. 산소의 제약을 안 받고 심지어 산소도 스노클로 빨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추진할 때 물이 산소가 들어오니까 정말 해결료가 허용하는 진짜 몇 달이고 심하면 1년이라도 물속에 있을 수 있고 지구 전 세계를 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핵미사일을 탐지하고 있다? 진짜 어느 나라도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핵무기가 없으면 굳이 만들 필요가 그렇게 절실하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걸 만들면서 온갖 국가들하고 외교적으로 마찰이 생길 거고 왜냐면은 핵잠수함을 만든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아예 내가 핵무기 만들 수도 있구나 라고 오해라고 쓰고 간판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핵잠수함이라는 거는 핵무기를 가지고 싶거나 이미 가져간 것들 중에 하나인 나라들이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원자력 잠수함을 만든 나라들은 다 핵보유국입니다. 지금 중국, 인도, 그 다음에 러시아, 미국,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죠. 브라질이 가지려고 시도하는데 브라질도 핵은 없지만 핵무기 개발 시도를 옛날부터 정말 원래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가 핵 보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까지 몰리지 않는 한은 핵 잠수함만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오늘 한 시간만 어떻게 할까, 어떻게 메꿀까 살짝 걱정을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참 제 부서없는 얘기를 참 들으면서 안 좋으시느라 고생하신 여러분께 참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저희 플래툰 매거진 채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도 있고, 저희 페북도 있습니다. 트위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저 제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이메일, 예, 영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희범홍 찾으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